법적 근거를 대라니까? 아, 청와대 범죄를 대보니까 이 새끼들아. 법적 근거를 대봐. 법적 근거 그지? 그러면 니들 불법이야. 여기 국민들 그러면 불법 감금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야. 그 칼로 폐지를 긁어 버렸으니까 내가 박근혜가 누구야? 사기쳤던 정권 잡은 년이야. 빨리 열어. 막을 걸 막아야지 이 씨발. 뭘 막아 이 새끼들아. 다 술병 이웃들 다 뜯어 깨버리게 빨리 내려 내려 밀 테니까 내려 내려 붙여 붙여 열어 빨리 열어 집회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막는 건 이거는 분명한 너희들이 감금이야 감금이야 이거.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경찰 조문을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 조문을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경찰 비슷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지금 막고 있어요. 빨리 출동해가지고 이 사람들 제게 주세요. 서울대병원입니다. 빨리 오세요. 영안실로요. 예. 자, 112 신고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112 신고했습니다. 영안실을 막고 있는 거 이거는 분명한 국민에 대한 감금입니다. 왜 감금을 합니까? 빨리 열어주세요. 감금하지 말고 국민을. 와, 112 신고하니까 바로 열라고 하네. 바로 열라고 하네 얘들한테. 왜 막냐고? 제가 112 신고를 했어요. 얘들 막 막는다고. 아, 여러분들도 112 신고하세요. 경찰 비슷한 사람들이 에? 막고 있다고 112 신고해봐요. 바로 날라오게 돼 있어. 정복을 입고 있는데도요. 지금 소속과 이유를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경찰 복을 입고 있는데 근데 소속과 이름이 없으니까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죠. 저희들은. 그리고 또 영안실을 막는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안실을 막는 경찰이 어디 있냐고요. 예, 출동한답니다. 112 신고센터. 자, 전화번호 보여드릴게요.
이 번호로 조금 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경찰관이. 그러면서 조금 이따가 연락 출동하겠대요. 지금 다시 전화 오고 있어요. 예, 여보세요? 예, 빨리 오세요. 지금 저는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요. 경찰관들이 지금 막고 있어서 지금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예, 경찰관 비슷한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옷만 입고 있고, 소속과, 예, 안 믿겨져요, 지금. 예, 나가려고 하는데도 지금 안 믿겨주고 있고, 바로 뒤에서 지금 제 전화 통화를 지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 안 믿겨주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떡할까요? 예? 예, 다 있습니다. 잠깐만요. 스피커폰으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예, 빨리 오세요. 5분 내로 오세요, 빨리. 예, 막고 있습니다, 지금. 자, 대답아, 분명하게. 5분 이에 안 오시면 저는 분명히 서울시경 감탄관실로 전화하겠습니다. 통화인 게 들었지, 분명히. 다시 경찰관한테 전화 왔다. 여보세요? 왜 안 오십니까? 근데 아직도 안 열리고 있는데요? 예, 아직도 막고 있어요. 예, 빨리 오세요. 그럼 방금 도착해서 30초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거의 다 돼가죠? 33분이요. 네? 1분 남았어요. 아니, 방금 30초라고 얘기했는데. 예. 네. 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안 가고 있어요. 조금만 나가야 있을 되는데, 안 터져요? 제가 경찰이 신고해요. 나가야 되는데. 아니. 이리로 가요? 주세요. 내가 경찰이 신고해놨어요. 왜 3층으로 돌아가라고 해? 싸우고 있고. 저 기자가 지금 터져요. 통화하는 거. 예. 3층으로 내려 안 오면 가는 거. 아니 왜 번거롭게 하는 거냐고. 아니 나가는 것도 못 나가게 하는 거. 반대로 앞에서 계속 못 가는데. 에 씨발 기자까지 와봐. 아니 책임자고 얘기해 봐. 필요 없다니까요. 간단한 거요. 여러분들이 112 신고를 하세요. 112 신고. 아니 나가게 해달라고 나가게. 신고가 딱 들어가면 걔들이 와야 됩니다. 바로 쫄똥이 돼. 나와갔구나. 네. 아 지금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아직도 계속 맞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아니요. 아니야. 열어주질 않는다니까요. 얘들이. 아니 왜 못 나가요? 나간다고! 저 1층으로 가야 되는데 11시쯤에는 가야 돼. 1층으로 가면 바로 나가는데 왜 2층으로 돌아가냐고. 왜 힘들게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못 나가요? 빨리 열어주세요. 지영이는 물러가세요. 내일 차량이 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계속 1층으로 가야 된다고. 왜 막아본 거야? 정해인인데. 예. 그러니까 일주일 장례식도 못 나가고 빨리 어떻게 해요? 여기 숨어서 여기 숨어 있다니까. 장례식장 앞에 그리고 못 나가는 팬들이 누가 뭐야? 아니 남이 장례식에 와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조금만 기다립니다. 책임자 어디 있어요? 야 뒤에 있다니까 뒤에. 바로 저 뭐야 앞에 있습니다. 영안진 앞에. 아 여기 있지 영안진 뒤에. 장례식장 앞에 지금 뭐든 뭐 하는 짓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장례무대 있다니까요. 전동일체 탄 빨리 열어! 새끼들이 다 열어라고! 2층으로 올라가냐고! 아니 바보들 안 나가는데 왜 안 나가? 이 바보 열어줘!
그러면 장영호들은 못 가냐? 무슨 말이야 그겁니까? 빨리 해주세요. 저희들은 그냥 막 아니 나가네 진짜 편하고 빨리 여세요 무조건 딸이야 되는 거야? 빨리 깨쳐 빨리 그러니까 빨리 여세요 아니 집에도 못 가게요 집에 가는 사람들 왜 막습니까? 이게 민주화의 경찰관들이 저 공급 아닙니까? 아 나가자고 국민들을 방금하는 거 아닙니까? 아 나가자고 민지마 아 나가자고 아니 같이 그냥 타야 될까요? 빨리 여세요 저 집안 가야 됩니다 이거 아이 힘들어요 힘들지 마세요 서로가 힘들지 마세요 저는 지금 경찰관하고 지금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감금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새끼 통화돼요? 예 지금 통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어요 아니, 야, 지금 기자가 네가 불법이야 네가 저를 찬양하고 있대요 경찰관하고 찍지 말라고 네가 불법이라고 지금 예 저희들 경찰 내려 경찰로 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이 친구 아니다 이 새끼들아 전동 일체탄 장애우들을 내리라고 하려고 그러냐고 빨리 여세요 해렵죠 네 해렵죠 빨리 여세요 야 빨리 털어 좀. 지금 안 열면 저는 서울시경 평가원으로 전화를 합니다 빨리 여세요 반등혁명 이름 대고 왜 그 싸움을 요구하는 거야? 반등혁명 없으니까 얘들은 경찰관들이 아니라니까요 경찰관 옷만 입고 있지 경찰관이 아니고 비슷한 놈들이에요 아니 오픈하기 때문에 기정이 시작했는데 못 나가잖아 아예 대답을 지금 출동을 했어요 아 빨리 열으라고 왜냐 나가는데 왜 막아 이 새끼들아 자 이제는 서울시경 감타관치로 전화하겠습니다 월급 타면 이거 왜 막아 비행은 경찰 우리가 좀 높잖아 야 융통성을 말해봐라 왜 막으라고 진작해 네. 네. 제일 먼저 할 게 경찰관은 사복 입고 절대 불신검문을 못하게 돼 있어요 걔네들 법으로 그리고 또 정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불신검문에 응하기 싫으면 응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분명히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경찰관들이 불신검문하면 무조건 쫄아가지고 검문에 응할 필요는 없어요 왜? 걔들은 힘도 안 쓰고 그냥 국민들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 가지고 물대포에 의해서 살해 다시 당하신 백남기 어르신 살해범을 누가 잡아야 되나요? 경찰이 경찰을 잡아야 돼요. 그 죄들 안 하잖아요. 오늘 여기에 지금까지도 있는 게 검사가 분명히 금화문을 하면은 떠난다고 했는데 안 떠나고 있거든요. 경찰관이 경찰관 법을 더 어기고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로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법 집회 가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